알아 살고 한 사람이 잘못하니 나라 망하고 축소해봅니다. 한 사람이 잘하니 교회가 살고 한 사람이 잘못하니 교회가 망하고 더 축소합니다. 한 사람이 잘하니 가정이 살고 한 사람이 잘못하니 가정이 망하고 여러분은 왼쪽 편이요? 오른쪽 편이요? 그래 일단 골라놔 다 골라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자 그러면 여기 또 이제 가인을 한번 보세요 가인 또 여기 이제 아벨을 한번 보세요 가인은 농사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아벨은 양을 쳐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쪽은 받으시고 이쪽은 안 받으십니다 그러면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안 받냐? 하나님이 받을 수 없으니까 안 받지 하나님 얼마나 받고 싶겠어요 그러면 내 탓이요 하고 회개하고 다음에 아벨한테 가서 양 한 마리 구해서 정성껏 제사를 드려서 그 다음에 둘 다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됐다면 얼마나 형제간에 우애좋고 행복하게 잘 살으려면 그새를 못 참고 동생을 대주게 근데 아주 중요한 걸 내가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미가엘과 가무엘이 한편이 돼서 이쪽을 도와줘 이렇게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대개 이 악한 놈이 이렇게 역사를 해 아하 왜 인간이 이런 짓을 하나 봤더니요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더 올리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악한 놈이 역사하잖아 악한 놈이 역사하잖아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아주 적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 라인에 있는 사람 첫 번째가 사르밧 과부를 한번 봅시다. 뭔 과부? 예, 사르밧 과부.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어마어마한 걸 한 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9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 그릇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밀가루 조금 떡 그 다음에 뭐 물 조금 그걸로 누구를 대접합니까? 엘리야 주의 종을 대접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이지 그때 그 상황에서 그거는 먹고 죽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이는 먹고 죽을 거니까. 지금 우리가 먹을 게 많은 상태에서 그걸 보니까 별거 아니지 그 상황에서는 그게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세상에 엘리야 목사님을 대접을 해.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정말로 내가 나를 알지만 나는 그거 달라고 못해요. 그냥 차라리 내가 한 끼 더 굶고 말지 어떻게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걸 달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러분 보고 뭐 달라고 합니까? 난 잘 말 안 해. 왜? 그냥 뭐든지 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지 뭘 이렇게 하라고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왜? 그냥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진짜 나는 그거 하나는 착혀 내가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런 사람 아이고 또 자기가 자기 보고 착하다고 또 그러면 나는 참 악해 그래야 됩니까? 그러면 아무 말도 말해야 됩니까? 너는 뭐 매사 이렇게 트집을 많이 잡고 쌌냐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넘어가지 엘리야는 그걸 달라고 해요 그놈을 먹어 먹고 축복하는데 3년 반 기근 동안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뭘 대접하고 복받은 사람 중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르밧 과부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만큼이라도 받으면 집더미 많게 채워주더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조금 아는데 제가요, 이번에도요, 저 삼척의 부흥회를 갔어요. 삼척의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엄마가 조총을 만든대 조총 알죠? 그 조총이 여러 가지로 만들더만 쌀로도 만들고 뭐 옥수수로도 만들고 또 고구마로도 만들고 더덕으로도 만든다나 도라지로도 만들고 하여튼 막 이런 걸 많이 만든대 그런데
그냥 손수 만들어서 그냥 싸게 판대요. 그냥 싸게. 근다고 청성껏 만든 거라고 그걸 나를 또 하나 주는 거야. 나는 정말 달라고 안 했어. 내가 그분이 조총을 하는 줄을 알아. 총조를 하는 줄을 알아 내가. 자기가 그 엄마가 감동이 와가지고 자기 아들 목사 시켜갖고 그러면 내가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해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작은가 봐봐. 그거 다 하면은 몇 개나 돼요. 차로 실어 오세요. 우리 교회로 내가 다 받아줄게. 그럴 일은 아니거든. 에이? 그런데 그거 하나 먹고 고마워서 저놈을 다 받아줄까? 내가 저 단양에 부흥회 갔다가 부흥회 오는데 없어 교인이. 왜냐니까 뭐 교인 한 두 명 있는데 뭐 딸 애기 난다고 서울에 회복 가느라 갔다고 그거 가고 없대야 또. 그러니 뭔 집회가 돼야지. 사람이 있어야 부흥회를 할 거 아니오.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 다 오면 몇 명쯤 한 100명 된대. 근데 뭐 부흥사 왔다고 오지라. 그때는 내가 이제 지금처럼 아니오. 몇십 년 전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연락을 해갖고 의사들 몇 좀 올라오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다 고쳐줄 테니까 오라니까 집합했어. 동네 사람이 다. 그래가지고 뭐 한 70, 80명이 왔어. 그래갖고 막 전부 잡아뜨려 놓고 막 이빨도 치료해주고 막 침도 놓고 막 뭐 하여튼 뭐 이렇게 했어.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그 찬송도 몰라. 그러니 성경이 있어. 부를 줄을 알아. 그냥 앉아갖고 사랑방 얘기하듯이 그냥 막 얘기하다가 얘기하다가 이제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더니 뭐 오쪽 마늘인가 뭐 그 단양에 뭐 마늘이 뭐 그 좋대. 그래서 그거 그러면 갖고 오라고 내가 팔아줄 테니까 그랬더니 추럭에다가 실어 왔는데 막 씨암닭 달걀 마늘 막 하여튼 추럭에다가 막 동물농장처럼 실고 왔어. 그렇게 어떻게요? 이거 다 그냥 시골에서 무궁회라고 다 이렇게 다 팔아줬어. 다 팔아줬어. 근데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근데 목사님 말하니까 샀는데 갖다 걸어놨더니 다 마늘이 골아버렸대야. 나는 지금도 그게 이상해. 왜 골아버렸는지. 응? 또 공주에서 또 한참 들어가는데 부흥회를 갔어요. 거기는 또 이제 배추를 농사를 지어놨는데 배추 농사를 지어놨는데 이놈이 안 팔려갖고 막 눈이 오고 막 그거 어떻게 야 다 실어오라고 그랬어.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야 여러분 이거 무공예입니다. 무공예입니다. 여러분 사서 드세요. 문제는 그놈 날려다 주느라고 아휴 장난. 나는 이제 다시는 배추 안 넣는다 이제 배추. 또 한 번 어디를 갔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한숨이 막 땅이 꺼져. 왜 그러냐니까 교인들이 양봉을 하는데 꿀을 따가지고 원래 이놈을 팔아서 11조를 해야 되는데 팔기가 어려우니까 꿀로 11조를 했다네. 꿀로 11조로 꿀을 내놔가지고 이놈이 도라무통에 몇 도라미 있는데 그거 목사님이 다 먹을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또 다 담아다 병에 담아서 또 실어오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또 다 있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안 오고 말지 설탕 타서 11조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11조 꿀이니까 100% 진짜입니다. 그래갖고 다 팔아갖고 다 팔아갔다. 난 왜 이렇게 착한지 몰라 진짜. 한 번은 또 저 시골에서 보리 농사를 지었는데 이놈의 보리를 팔려야지 보리가. 보리를 팔려야지 농사만 지어놓으면 뭐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야 또 서울에 큰 교회 부흥이 갔는데 한차 실어오라고 그랬어. 거기다 실어다 놓고는 퍼놓고는 여러분 보리가 좋은 건 알죠. 보리는 농약을 안 합니다. 무공예입니다. 한 봉씩 그냥 내가 농촌교회 돕는다 생각하고 전부 사다 먹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한 봉지 더 사갔어요. 놀라운 게요. 갔다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지금은 직거래해. 지금은. 이제 내가 소개 안 해줘. 다 자기들이 거기다가 주문해서 사서 먹어. 내가 거기서 뭘 깨달았냐.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도 내가 뭔가 신세를 지고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거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돕고 싶으실까?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실까? 축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요. 축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다. 얼째 시작.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사람 제사가 무너져 한 사람 제사가 여기서 사르밧과 그 밀가루 하나 가지고 자 그거보다 더 못지않게 시시한 게 있어. 요한복음 6장 9절에 가 오병이어 소년의 오병이어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이고, 아니 사람은 한 2만 명 모였는데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을 헌 거예요. 지금 예수님 손에 주님이 축사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서 2만 명이 다 먹고 남은 게 열두 광주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희생이 그 엄청난 간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작은 희생이. 예. 또 과부의 두랩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입니다. 근데 아까 여기도 과부고 여기도 과부고 하여튼 조금만 자르면 과부는 칭찬들을 일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예? 내 호감 있는 사람은 뭐 칭찬들 일이 있어도 별로 안 나오는데 하여튼 혼자 된 분들은 아, 칭찬받을 건수는 이제 생겼다. 예. 왜? 같이 해도 좀 딱혔나 봐. 하나님 보실 때. 예.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하면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들한테를 넣는지라. 세상에 저 두랩돈 저걸 헌금하고 주님의 감동 받는 거 보세요. 예. 아이고 진짜. 아이고 진짜. 저 헌금 먹어도 하나님이 그 감동을 하셔. 예. 자. 롯의 무교병. 이 롯 무교병. 아이고 참. 창세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무교병이라는 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데 정말로 맛이 없습니다. 저걸로 누구 먹으라고 대접했다고? 천사. 또 대접이라고 천사가 그걸 받고 그 덕에 롯은 사는 거야. 사는 거야. 그 덕에 롯은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좋아집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의 향유. 예, 옥합.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낫 한 그릇 가지고 예수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기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 그 옥합을 깼어. 그거는 굉장한 헌신입니다. 나는 시집 안 가고 주님을 영원한 신랑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겁니다. 근데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걸 내가 느끼는 게 우리 때만 해도요 여자들 은혜 받으면 헛뜯으면 시집 안 가고 주위에서 한다고 그런 여자가 엄청 많았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또 좋은 남자 생기니까 이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허지를 받을 걸. 아이고 안 간다고 허지를 받을 걸. 덜렁.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뭐 해준이라고 바빴냐면 그거 하나님하고 없었던 일로 해준이라고 바빴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처녀 때 막 순진하니까 은혜를 떨렁 받으니까 그냥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이런 분들 있는데 시집 안 가고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시집 안 가고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해놓고 괜찮은 남자가 딱 나오니까 이제 갈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어쩌면 좋다냐 어쩌면 좋다냐. 그러니까 이제 시집은 가고 싶고 안 간다고 소원은 해버렸고 가자니 하나님 말씀 버무는 것 같고 안 가자니 또 이거 막 좋아가지고 못 살겠고 막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괜찮아 괜찮아 가 내가 기도해 줄 테니 가 그렇게 해서 많이 풀어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에는 그런 여자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시집 안 가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는 여자가 없고 그냥 안 가는 여자만 많이요. 그냥 안 가 뭐 뜻이 있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요. 그냥 안 가. 한둘이 아니요. 주변을 돌려보면 뭐 그러니까 이제 33살 먹은 사람은 35살짜리 보고 위로받고 35살 먹은 사람은 37살짜리 보고 위로받고 37살은 41살 보고 위로받고 41살은 46살 보고 위로받고 40대는 또 50대 위로받고 50대는 또 60대 위로받고 60대는 이제 다 됐는데 뭐 이제 뭘 가겠냐 또 그러고 위로받고
아니 무슨 뜻이라도 두고 안 가는 건 모르지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가. 여자는 무조건 23에서 25 사이에 가. 일곱, 그래 또 늘려줄게. 23에서 27 사이 가. 여자는 23에서 27 사이에 가야 된다. 옳지, 시작. 남자는 25에서 30 많아. 29 살 사이에 가. 옳지, 시작. 그냥 가. 목사님 뭐 없는데 뭘 갖고 가려고 그래요. 그냥 붙어서 살아. 그러다 배우는 거야 인생은. 인생은 그냥 배우는 거야. 아니 갖고 살면 뭐 얼컥 잘 살 것 같아도 그거 별거 아니오. 그냥 사랑하고 터득해가면서 살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늦어지면 없어. 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왜? 나이만 먹었지 눈이 낮아진 게 아니오. 나이가 먹었지 가치관이 낮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져갖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왜? 드는 사람 이미 다 갔거든. 그러면 그때 데려간 사람은 가능성 싹수를 보고 데려간 거지 커서 데려간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집사람은 지혜로워. 가능성을 보고 사는 거요. 남자는 크잖아. 데려다가 키워 이렇게. 아니 생각해봐. 다 큰 남자가 나 데려가겠냐 그 말이오. 그냥 데려다 키워. 옳지. 시작. 남자는 데려다 키우는 거요. 그리고 여자들은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25살짜리가 25살짜리 눈으로 보고 30살짜리가 이러면 좀 낮춰봐야 똑같은 거요. 확 낮춰야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값이 떨어지는 것만큼 낮추니까 그건 떨어뜨린 게 아니라니까. 아, 이 말귀는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냥 확 겸손해서 아유 그냥 괜찮아요. 저는 남자만 키면 돼요. 이렇게 하면 가 그냥. 그래야지. 아, 그래도 남자가 뭐 키는 180은 돼야 되고 뭐 그다음에 뭐 대학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월급은 얼마 이상은 받아야 되고. 근데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그렇게 갖춘 남자는 너하고 안 가. 네가 데려다가 그런 남자로 만들어. 그리고 누누이 내가 하는 말인데 인물 따질 거 없어. 인물 따질 거 없어. 누가 나한테 카톡이 왔어. 김태희하고 사는 남자가 전원주 씨하고 바람난대.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김태희하고 살면 생전 바람 안 필 줄 알고 전지현하고 살면 생전 바람 안 필 줄 알아도 바람 난다네. 누구하고? 전원주 씨하고. 꼭 맞는 말은 아닌데 일리가 있는 말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만나서 그러려니 하고 다듬어가면서 참고 살아. 아멘. 마리아는 결혼 포기했어요. 근데 문제는 포기했다고 마리아가 결혼 안 갔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정말로 그 시대에 제일 멋있는 남자하고 갔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희생한 자의 손해를 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 잘 믿어. 내가 또 아주 얘기해놓고 내가 해볼게. 자, 여섯 번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뭐라고요?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역대상 29장 14절 보세요.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없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저렇게 드린 돈이 지구상에 살고 간 사람, 성경에 있는 사람 중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본인이 못 짓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 마지막 일곱 번째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독자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뭐 모리아산에서 죽었습니까?
폼만 잡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양을 이미 예비해놓고 그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드린 건 내 것들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것들이고 복만 딛다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냥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둬가지고 오죽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이 지옥에도 있어 지옥에도 지옥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고 있어 아니 그런 하나님을 못 믿고 봐봐요 자 이쪽 사람하고 이쪽 사람을 보면은 뭔 차이가 나냐면 이쪽 사람은 하나님께 그런 희생이 없다는 거요 지 이속만 차리고 이쪽 사람들은 희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희생했다고 해서 손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근데 사실은 이 시간에 온 이것이 헌신이야 아 진짜 박수 박수 아, 박수 그 명절에 빨간 글씨 유혹을 아이고 목사님 유혹을 이긴 게 아니고 갈 데도 없어서 그냥 왔어요. 그거요? 그건 아니잖아. 어? 내가 왜 갈 데가 없어? 아이고 나는요 막 나는 다 좋아해요 진짜. 저렇게 거짓 말이요. 어, 그러네 참 이제 보니까 다 좋아하는 건 아니요. 근데 아주 좋아하는 사람만 내 눈에 띄어서 그렇지. 아유 이번에도 우리 저 집사님이 논산에 사시는데 그 된장이 그 시골 된장 같이 생겨서 싸더라고 이게 보니까 냄새가 그걸 또 목사님 신방 오셨다고 또 주는 거요. 그러면 그냥 그놈 먹고 말면 되거든. 그렇잖아 교인이 목사님 된장 골단지 여기다 담아서 준 거 그 먹고 말면 그놈을 또 다 사가지고 연예인한테 쫙 돌렸더니 전화가 지금 난리가 아니야. 아이고 세상에 어쩌면 목사님 이런 된장을 보내주셨냐고 막 된장으로 오늘 저녁 먹었다고 막 저 유동곤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어맹란 씨로 해서 어? 또 막 아이고 내가 다 전화 온 거 막 다 띄어서 올려줄까 막 응? 김용림 씨 있죠 왜 응? 여자 배우 할머니 김용림 씨로 해서 어? 홍여진으로 해서 또 개그맨 황기순으로부터 해가지고 막 참 세상에 나는 그 된장 하나 줘놓고 그냥 그렇게 그 된장 하나 얻어먹고 내가 목사인 나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면 입 딱 씻고 말겠냐고 맞아 이래야 아, 저런 식으로 유도하면 안 낼 수가 없고 너는 맨 왜 유도를 넣는다고 그러냐? 가르쳐 주는 거지. 에? 보세요. 잘못된 사람들은요, 헌신이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그때 뭐 어마어마하게 하냐고. 어? 베드로가 배와 금을 버리고 주님 따릅니다. 한참 따르다 보니까 부자가 와가지고, 어, 선한 선생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뭔 계명? 가늠을 살아. 내가 그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데 네 재산 팔아 가는 사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계명 다 지킨 청년이 그걸 순종을 못하고 근심하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는 그 발걸음을 뒤를 향하여 부자 천국 가기 어려우니 약대가 나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한다는 말이 주여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아 모든 걸 버려봐야 배 그물이 되니까. 그거 버려서 버린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해 그거. 아니 말을 잘 생각을 해봐. 배와 그물을 어디다 버린 게 아니고 그냥 놓고 온 거예요 한마디로 놓고 갖고 이제 아버지가 잡어. 아니 베드로 동생이 바드로가 잡든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어쨌든 버린 걸. 아니 내가요.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엄청난 거 버리고 온 목사가 별로 없어 내가 보면 하여튼 부자로 있다가 목사 온 사람이 없어 전부 보면 그냥 하실 그나마 내가 엄청 부자 중에 하나더라고 내가 신학교를 가서 보니까 전부 내가요 그냥 잠옷을 입고 잤더니 막 놀래네 야 이런 옷도 있냐 잠옷을 지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잠옷을. 그러니까 내가 잠옷 입고 잤더니 야, 이런 옷도 있냐? 참
전부 다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주의 일을 시키고 그런데도 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 다 그렇게 고생을 시키지 않고 다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 동기 중에 한 분은요 이렇게 좀 부룩 사장하다가 온 사람이 있어요. 뭐 틀이 벌써 사장같이 생겼어. 막 틀이 막 완전히 금두꺼비 같이 생겼어. 이렇게 막 이렇게 틀이 기름기 잘잘 흐르고 나는 지금도 수십 년 지난 안 잊어버리죠. 침신대학교에 잔디밭에 다 앉아서 이제 점심 먹고 얘기하는데 금두꺼비 같이 우리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 장전사에 난 말이여 지금도 돈이 조금만 돌아가면 나는 여기 안 있네. 돈이 조금만 돌아가면 여기 안 있는다는 거야. 나가지 한채 맥혀서 여기 와서 앉아있다는. 내 속으로 들을 때 아, 저 누구야 저 저러나 아이나 다를까 목회를 하는데 전부 교인들이 부도난 교인만 오는 거야. 왜 이분이 부도나서 전문가거든. 그러니까 전부 부도난 사람들 해결하다 보니까 연줄 해가지고 교인이 사업 멀쩡한 사람은 거의 없고 전부 부도난 사람만 거기. 아이고 어쩌면 이렇게 은사가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지 나는 그런 것도 신기할 수가 없어.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눈에 선하네 그 모습이.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뭘 더 바라냐. 그러면 얼마나 말이 멋져요. 그런데도 걱정하지 마라. 나를 위하여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나 집이나 모든 걸 버린 자는 땅에서 몇 배나 받고 백 배나 받고 영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서도 백 배로 채워주신대잖아. 아니 자 봐요. 그래 사르밧 과부가 밀가루 그거 처먹으려다가 엘리야 선지자 대접해가지고 뭐 굶어 죽었답니까? 3년 반 기근 속에 간증이. 아우 씨, 나도 그런 간증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드리고. 그래가지고 뭐 소년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처먹었으면 어디가 혼자 처먹고 말지만 그놈 내놨더니 다 먹고도 열두 광절이 그 간증이야. 그때 내 있었으면 야 확 내놔버려. 그래가지고 과부가 두랩돈 동전 두 개 그 딸랑딸랑. 아이고 그까지 그냥 롯이 무교병. 아이고 저걸 뭘 저걸 식사거리라고 그걸. 아브라함은요 송아지 잡아서 우유 뻘어 치즈로 쫙 찍어놓게 대접. 롯은 무교병. 왜 그런 줄 아세요? 롯이 잘 살았잖아. 부자인데 하는 것 보면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마누라 막 다 머슴까지 동원해서 대접하는데 롯은요 마누라하고 딸 둘은 백화점 갔어. 가지고 롯이 대접은 롯이. 그러니까 지가 할 줄 아는 게 요즘 같으면 라면밖에 더 끓여. 어? 요즘은 라면. 그래 그때 라면 없으니까 무구병 먹어서 준 거예요. 그냥 이거라도 잡수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요리를 줄 알아야지. 왜 이 자것들은 다 놀러 나가가지고 그렇게. 아니 천사가 지 집에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놀러 가니 그런 믿음이 어? 뒤돌아볼 수밖에 없고 그런 믿음이 지 아버지하고 잘 수밖에 없는 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겨내지 못해. 그나마 롯은 아우 구원받아.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그런 믿음 있는 여자를 놔두고서 나 같아도 장가가겠다. 믿음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도저히 안 되면 우리 며느리를 삼고 아니면 막 이제 어떻게 며느리도 이제 아들도 보냈으니까 이제 손주 며느리라도 삼겠다 내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놔두겠습니까? 저거요. 내가 천국 가면 마리아 누나를 내 1등으로 만나보고 싶은데 보나마나 인물이 전지현 못지 않습니다. 왜? 이게 요 믿음도 인물과 관계가 꼭 있다고 할 수는 없어.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없다고 할 수도 없어. 꼭 이쁜 것이 이쁜지도고요. 되기 싫은 것이 되기 싫은지 한다고 그런 속담 때문에 그런 거요. 어?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말이야. 어? 그러니 벌써 그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가요. 아이고 이뻐요. 벌써 믿음이 이쁘니 얼굴이 이쁘지. 그 리브가 이쁜 건 증명이 됐잖아. 리브가가 얼마나 이뻤으면 임금이 욕심낼 정도로 이쁘. 몸매가 완전 그냥 36, 23, 36 그냥, 응? 그냥 거기다 대고 마음까지 이쁘고 그냥 얼굴도 이쁘고 임금이 욕심낼 정도로 그런 이쁜 여자가 믿음이 좋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얼굴만 봐도 믿음을 좀 알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별림 없어요. 내가
흘림없이 저 마리아 누나는 혼자 살지 않고 시집을 갔다.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흘림없이.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어렵게 나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 응? 예.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뭐 부도났어요? 망했어요? 네? 오늘 목사님이 와서 상담원데 내가 마지막으로 또 해준 얘기 그겁니다. 당신이 희생해라. 당신이 희생하면 교회 살고 당신 살지만 당신이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도 망하고 당신도 망하는데 삶이라는 게 지나고 보면 딱 한 가지 남긴다. 간증 인간이라는 게 세상 사람은 이름 남기고 간다고 그러고 우리는 간증 남기고 보세요. 저 사람들이 다 간증. 그러면 그렇게 헌금 한번 안 하고 욕심낸 사울 왕은 뭐 어마어마하게 잘 됐더냐고. 사울 왕이 뭐 한 번도 헌금한 적이 없이 그렇게 돈만 모으고 막 욕심을 내서 그렇게 얼마나 잘 됐더냐고. 다윗도 다윗. 참 신경을. 다윗은 나단이 붙었어요. 사울은 사무엘이 붙었어요. 사무엘 말 듣고도 회개를 안 하. 그러나 다윗은 나단 말 듣고 회개를 탁 합니다. 잘잘못으로 인생을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다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 누가 하나도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못할 수 있지. 중요한 것은 잘못이 아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탓으로 돌리고 회개하고 일어나냐 그거요. 할렐루야. 일어나야 돼. 뭐 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그래서 다윗은 최고의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아이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언 얘기를 더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는요 뭐 있어서 내가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솔직하게 뭐 없을 때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내가 뭐 없을 때 결혼해서 고생할 때 뭐 아유 그냥 뭐 그냥 뭐가 있었으면 뭐 그런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냥 왜 믿음으로 은혜로 막 다 이겨 나가니까 그냥 뭐 맨발로 뛰어도요. 내 사진 있잖아. 마라톤 할 때 맨발로 뛴 거. 응? 응. 나 맨발로 뛰면 뛰어가지고 멋있잖아. 이디오피아 아베베가 맨발로 뛰었는데 뭘까 이거. 뭐. 응? 그래도 뭐 보세요. 내 밑에 사진에. 몸매만 괜찮잖아. 응? 그냥 맨발로 뛰고. 축구도 맨발로 했었어요. 제가. 축구도. 축구 맨발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발 다칠 확률이 많은데 뛰어버렸으니까 괜찮다고. 자갈밭에서도 맨발로 했는데 뭘까 이거. 뭐. 응. 그 못하고서 뭐 내가 뭐 저런 축구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저런 축구 하나 주지. 나 그런 적 없어. 그냥 무가 그 기도에 지가 생기면 신고 없으면 말아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별 욕심 없어요. 근데 이런 욕심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장목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 좀 부럽잖아. 근데 틀려버렸어. 왜?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후기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오를 만큼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오를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장경동이는 그러듯이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얼마나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무개는 크게 부러운 것이지 무엇까지 그 부자가 뭐 잘 먹고 고운 뭐 배옷을 입고 뭐 채색 옷을 입고 지옥 같대야. 뭐 누구요? 저 유병헌 씨가 무언 명품을 입고 죽었고 죽었대야. 명품이면 뭔? 왜 죽었는데 명품이면 까이까 뭐 명품이면 뭐? 신발이 얼마짜리고 뭐. 그거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요 홈쇼핑에서 파는 신발 너무 좋아. 어? 뭐 명품 중국 가봐 다 있어. 엄청 싸요. 대박 같아요. 내가 이제 그러면 내일 낮에 페라가 뭐 혁대 차고 나올 테니까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아니, 내가 그놈 차면 누가 짝퉁인 줄 알고 있어. 전부 다.
허한 사람들. 허하니까 자꾸 그렇게 지장을 하는 거야. 허하니까. 에? 그냥 내 이 양복도요, 이거요, 10년도 넘었습니다. 에? 어때요? 그래서 뭐 내가 뭐 이렇게 입었다고 해서 뭐 어때요 그냥? 어? 그냥 입으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떤 분은 뭐 신경, 아이고 신경, 그 신경 쓸 일 있으면 성경 한 구절 더 보는 게 나서 뭐 더 잘나서 뭐 그렇다고 장가를 또 갈 배도 아니고 뭐 그냥 편한 게 좋아. 이 나이 돼 보니까 그냥 똥속 편한 게 좋아. 그냥 오늘도 맛있게 먹고 잘 싸면 됐지 뭘 거기다가 무엇을 막. 절대 나이 든 여자들 희루시 그런 거 신지 마세요. 그냥 싹스신 신어 편하게 그놈을 들어 올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신발 들고 다녀. 그냥 아프니까 신발 들고. 그게 뭐 하는지. 아니, 키가 좀 더 커 보여서 뭐. 그냥 편하게 살. 아가씨는 좀 달라. 아가씨는. 왜?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적은 것보다는 큰 게 낫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막 콜셋을 이놈을 막 들이다가 감아가지고 그냥 허리를 23으로 줄여가지고 막 숨쉬기도 바빠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위장 밑으로 못 내려가고 그냥 다 걸려 있어. 왜 이놈을 하도 조여내니까 내려가. 목사님은 그런 것도 어떻게 이렇게 잘한다냐. 바로 내가 막 이놈을 들이다가 막 그냥 더 땡겨 막 땡겨서 막 이렇게 그러니 먹는 것이 편하겠어. 숨쉬기가 편하겠어. 그래도 괜찮아. 아가씨는 그렇게라도 해서. 근데 그렇게 날씨는 여자 좋아하는 걔는 김태희하고 살면서 전원주하고 바람 난다니까. 그런 걸 초월한 사람이 난 거요. 욕심내지 마세요. 남자도. 내게 맞아야지. 너무 좋은 남자 불편해. 내게 맞아야지. 너무 좋은 여자 불편해. 나는 내가 연예계에 종사하니까 알잖아. 웬만큼 벌어서 유지비도 못 돼. 뭐 목사 세례비 받아가지고 그 마누라 유지비 그 화장을 3시간 하는데 그 화장품값이나 사서 대거서 세례비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 사모님이 딱이요. 딱 그냥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서 업어줘. 한 바퀴 오바퀴 먹고 빙빙 돌아. 고마워 여보. 고마워. 왜? 당신이 김태희가 아니어서.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 결혼하기가 어렵잖아. 결혼하기가. 왜? 거기 맞는 남자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좋아 결혼하기가. 웬만하면 다 그냥 다. 전부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하나나 손해 나게 한 사람이냐. 뭐 저렇게까지 오늘 전들 여러분인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오. 누구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핑계 대지 말고 사람 찾으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러고.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된 과정에 다리를 못 넣는 거야.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준 게 아니잖아. 그죠? 밀가루 대접하고 주고 그냥 준 게 아니잖아. 떡 다섯 개 묶고.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어차피 능력을 일으킬 거라면 아무것도 없이 하지 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오냐고.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소스가 있어야 돼. 이 소스. 건덕지기가 있어야 돼. 건덕지기. 그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건덕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과 형편에 맞춰서. 과부는 불의 뜬으로, 롯은 무교병으로, 마리아는 향유로, 다윗은 성전으로, 아브라함은 독자로. 오늘 여러분은 뭘로? 그건 모르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는 거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정말 이쪽 라인으로 확 그냥 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멋있는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탁 얹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다 보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100배의 복을 더 주시기 원하고 여러분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1000배의 은혜를 더 주시기 원하는 것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오늘 밤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루가신 아버지 하나님.